온갖 음해에 시달렸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거울을 던질 수 있을까요? 각하 배웅방송 다스베이다 제1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6년 6개월 전에 각하 헌정방송을 시작했었어요. 이제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그때는 헌정이고 이제는 보내드리는 방송. 네. 숨이 쌍관 방송. 각하가 가실 때까지만 하는 단기 방송이에요. 이 방송은 각하가 가시면 바로 끝납니다. 바로 끝나는 방송이고. 다스베이다. 다스를 보이게 하다. 자, 이제는 하나도 안 수줍어하는 다 늙어가는 조진우.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정통시사 주간지 시사인 주진우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역할이 궁금돼지예요. 궁금돼지. 궁금돼지가 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고. 김용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일 아침 6시 20분 103.5 부산에서는 105.7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예전 추억을 되새기면서 각하 축하 메시지를 용민이가 편집을 했어요. 일단 이거 옛날에 하던 방식이죠. 이거 하나 들어보고.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명박이가 졸라 걱정이 많습니다. 다스라는 회사의 실제 주인은 난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스라는 회사는 이상은 회장님과 김재정 사장 두 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회사가 아니고 그런 애정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명박이가 다스라는 회사를 가지면 그 사람들 이름을 갖지 왜 저 이름을 가집니까? 그러기 저는 어리석진 않습니다. 저는 무소유가 좋아서 무소유를 몸소 묵묵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완벽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다스라는 회사를 명박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이 적각 다 공개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졸라 감사합니다. 굉장히 추억 돋지 않습니까? 네. 김영민 천재? 부인이 오셨나? 아유, 제 부인은 아직도 인정 안 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이혼하라고 그랬잖아. 이혼하라고 얘기하고 그 뒤로 하나 더 나왔습니다. 예. 자, 참고로 이 다스베이다는 파티에서 서비스를 하기로 했어요. 파티. 예. 앞으로 여러 방송 실험을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그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해서 파티. 어디서 방송을 보느냐? 예. 그건 알아서들 찾아보세요. 자,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방송을 좀 다르게 할 거냐면 각하 맞춤형 포맷으로 우리가 각하 사건들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이 박근혜와 결정적 차이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건이. 그리고 과정이 아주 꼼꼼하고 그 과정 전체가 합법의 탈을 쓰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는 몸풀기로 주진우가 이제 추적 중인 각하 비자금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다스 내부 고발자들의 목소리 육성으로 공개를 할 것이고 주진우가 각하 비자금을 추적한 건 진짜 오래됐어요. 예.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에 저랑 주진우가 경찰 소환된 적이 있어요. 소환을 많이 됐지 참. 예. 근데 처음 소환될 때 그때 그 직전 싱가포르 가고 뭐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 사실은 비자금 찾아 다녔는데 지금은 진도가 엄청 나갔어요. 미국에 있는 각하 비자금의 계좌를 일부 찾았어요. 계좌를 구체적으로. 자, 설명 좀 해줘.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쪽. 네. 예. 저기 한국에서 다스가 누구 거냐고 국민들이 계속 소리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의 비자금을 찾아내라고 계속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140억을 다스로 뺏어간 이명박 청와대를 그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수사가 많이 진전됐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울림이 있어서요. 미국에서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이명박 계좌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워낙 많은 돈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굴리고 있다는 그 첩보가 그전에도 있었어요. 미국 정부기관에서는 이명박은 해달라는 거는 다 해줬대요. 미국이 원하는 거는. 그래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걸 보고 관계기관들, 그러니까 법무부, 국세청, FBI 이런 데가 다 모여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를 하다가 이명박 그리고 다스와 관련된 계좌들을 이렇게 훑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스 엘라바마라는 미국의 다스 현지 공장이 있는 데서 수상한 돈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수사 관계자들은 그 돈은 이시영한테 돈을 그리고 그 공장을 물려주기 위한 승계 작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진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이 얘기 하나 할 줄 알았어. 이게 중요한 얘기라는 건 알겠는데. 응? 네. 자, 다시 얘기해 봐. 자, 미 수사기관에서 그 알라바마에서 이시영과 관련된 수상한 동거래를 찾았습니다. 다스 공장이 거기 있어요. 네. 일단 그걸 설명하고. 네. 그런데 한국에서 다스가 지금 이시영한테 마구 넘어가고 있는 그 과정인데 미국 공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거래는 싱가포르에서 거액의 돈이 중국과 베트남 등지로 넘어간 돈 거래를 파악했습니다. 그 거래도 이시영 다스와 관계된 것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 조세 회피처 맞습니까? 조세 회피처는 아닌데 실명이 아니라 차명 계좌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네. 조세 뭐 그 세금을 회피할 때 많이 싱가포르를 거쳐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명의를 내세우는 게 합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노민이라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스위스대행에 대한 그 압박이 있을 때. 스위스 은행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옮겼어요. 넘어왔죠. 저희가 그 싱가포르에 여러 번 갔었고요. 거기에는 이상득 씨의 아들 이지영. 그분이 네, 굉장히 근거지였죠. 거기가. 네, 중요한 분이 글로 가 있어요. 그 이명박이란 이름으로 제가 계좌 개설해도 됩니까? 아니요. 싱가포르. 이명 그 시, 네가 야, 너 명함글 해봐. 명함. 자유한국당 괜찮아. 예. 그러니까 혹시나 그 돈이 나한테 올까 기대하면서. 예. 그래서 싱가포르에 수상한 차명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지금 계좌는 핀센이라고 미국에서 돈 세탁이나 불법적인 돈 거래를 그 거래를 감시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여기 보니까 홍석현이란 이름도 보이고 네. 여기에 이태원 동도 보이네. 홍석현 회장은 홍석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앙일보의 전 회장이고요. JTBC를 만드신 생년월일이 일치하고요. 주소와 전화번호가 다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권번호도 일치하고요. 네, 계좌번호가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이 계좌가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이명박의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면서 조사를 하다가 나온 계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알라바마에서 뭔가 수상한 돈의 흐름을 보인다 하고 미국의 이제 당국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적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추적을 했는데 추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이런 이름이 나온 거예요. 중간에 돈이 세탁되고 움직이는 중간에 이 양말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진이도 찾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찾다가 만난 거예요. 사법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첩보를 입수해서 이 문서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
명백하게 우리가 잘 아는 홍석현 회장 이름이 나온 겁니다. 네. 어떻게 된 걸까 이게? 어떻게 된지 설명해 주고 네가 감옥에 가. 아니 이래부터 갈 수는 없고 조금만 얘기하자면 이 계좌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 있는 계좌인데 직접 이명박 대통령의 비자금이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장은 홍석현 회장의 부인입니다. 신상 명세와 내용도 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외국에서는 결혼을 하면 남편성을 따르니까 홍을 앞에다 데렸고 뒷부분은 부인의 이름이 맞습니다. 네. 누구야? 아, 홍라이로 생각했네. 네. 부인을. 자, 이 새끼. 이 계좌를 꺼내면서 그 미국의 수사 당국자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비리는 이명박과 삼성 간의 비리였다. 이 큰 거래가 밝혀지면 우리나라의 구조가 흔들릴 거여서 잘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큰 비리는 삼성과 이명박과의 딜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우리 얘기가 아니라 그 수사 당국 이 조사를 하는 미국의 네. 수사 기관에서 나온 사람이 한 얘기예요. 영어로. 근데 저 부분이 홍석현 회장은 그러니까 삼성과 이명박 간의 그 중간에서 어떤 매개자, 메신저 역할을 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역할은 정확하게는 모르죠.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홍 회장이 이 돈을 가져가거나 홍 회장이 이명박 비자금의 어떤 무슨 주요한 역할이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중간에 홍 회장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홍 회장 측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지 본인은. 제가 저기 처음에 이제 취재를 해와서 홍석현 회장한테 보자. 네 돈을 찾았다 이러면서 보자고 했는데 홍 회장한테 직접? 뭐 비서한테 했죠. 비서. 비서는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해외에 계좌가 없다. 그래서 말씀해 주실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찾았는데요. 제가 봤는데요. 그랬죠. 그랬더니 밝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건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사가 안 나갈 줄 알았나 봐요. 중앙일보나 저 홍석현 회장은 뭐 자기는 굉장히 숨어있는 살아있는 권력자라고 생각해서 지금껏 자기에 대한 비리나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쓴 보도를 못 봤잖아. 우리만큼 잡놈도 못 봤고. 그래서 그래, 네가 감옥 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 아침 방송해야 돼 이제. 자. 그럼 몰라 이거 다. 그런데 기사가 나가자마자 이제 저 홍석현 회장 쪽에서 사람을 보내와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홍석현 회장은 다스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10분 정도 설명하셨어요. 길게. 그러니까 해외 계좌가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까? 아니요. 다스에 대해서 다스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해서 저도 끝에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석현은 다스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고. 설명을 해줘야지. 난 아침 방송 나가야 돼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해외에 있었던 계좌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계좌의 존재를 인정했다. 계좌의 존재. 왜냐하면 우리가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계좌번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추정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계좌 번호를 들고 있어요. 아니 거짓말한 거네 그럼? 아니요. 그래서 계좌가 있었다 그러면서 옛날에 쓰던 계좌를 썼고 지금은 폐쇄된 상태다. 그리고 이 계좌 말고 다른 해외 계좌는 전혀 없다. 자기가 모든 것을 걸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조금 여기서 더 나가면 진짜 위험해. 나는 몰라. 네. 나는 아침 방송 열심히 할 거야 이제. 네. 그 뒤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네, 여기까지. 왜냐하면 사실 이거 굉장히 거대한 권력 양쪽을 다 건드리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도 홍 회장의 과거 계좌든 휴면 계좌든 혹은 이제 문을 닫은 계좌든. 그걸 중간에 찾을 줄 몰랐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해, 씨발. 나와서
주진우가 나왔다 그러길래 난 모른다 그랬지. 기아가 나왔어요. 각하의 돈을 막 찾아가다 보니 중간에 나왔다고 하나가. 그리고 그게 아니, 설마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다 신상 정보가. 그리고 구체적 계좌가 있어 번호가. 있는 걸 어떻게 없다고 그래. 파묻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지 뭐시 까자. 이 계좌가 끝이 아니라 중간 계좌인 것 같고요. 이게 홍 회장이 이용하라고 준 건지 홍 회장도 모르는 사이 삼성이 유명과의 딜에서 이 계좌를 이용한 건지 홍 회장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건지 그건 몰라요. 우리가 아는 사실은 나왔다는 거예요. 네. 나왔고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더 찾아가고 갈 곳이 많다. 네. 여기 갈 곳이.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지금 보이는 그 이 서류는 제가 그 핀센 자료를 보고 지금 재구성한 겁니다. 근데 더 정확한 내용이 있고요. 요거 말고 많습니다. 네. 요거 말고 많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은 네. MB의 계좌를 찾다가 이 홍석현의 계좌를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돈이 이렇게 흘러흘러 갔을 거 아니야. 자, MB 그러면 그 MB 돈이 이쪽으로 갔다. 자, 이명박의 수상한 돈 거래가 있어서 이명박의 돈을 찾겠다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 다 모여서 영장을 받아서 여기저기 터는데 이명박과 관련된 계좌로 나온 계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야. 중간에 나왔다 이거 나왔는데 어떻게 씨발 나왔다니까. 그래서 여러 계좌가 있는데 제가 그 수사 관계자하고 수사 당국한테 조르고 고문해가지고 하나 뺏어온 겁니다. 그러면 홍석현 말고 또 유명인도 있습니까? 네. 너 좀 기다려봐. 1회잖아. 야, 1회. 각하보다 먼저 잡혀갈 수는 없잖아. 야, 그리고 너도 아침 방송하지 않냐? 나는 물어봤을 뿐입니다. 요건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유명인이 있다는 얘기군요, 한마디로. 알려드릴 생각이고. 자, 두 번째는 아니 앞으로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다스의 내부자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잖아요. JTBC에서 잠깐 짧게 나온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미 여러 명의 증인들을 다 확보한 다음에 그 뉴스공장에서 석 달 전부터 다스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다 확보된 상태였어요. 네네. 네. 이미 진작에 이제 언제 공개하느냐만 남아있던 상태인데 이제 차례로 공개할 텐데 오늘 이제 그 중에 한 분, 이분이 증인 몇 번이지? 증인 3. 증인 3. 지금 5번까지 대기 중입니다. 공개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인척이고 아직도 그 주변, 친인척이에요? 네. 오. 친척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면 생활이나 뭐 조금 곤란한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선배님 이렇게 묻어주고 계속 밀어주고 싶었는데 이분이 어디에 잠깐 공개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내부자였던 분으로부터 몇 마디 네. 저희가 중요한 이야기 네. 녹취해놓은 것 중에 오늘 첫 번째로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BBK 재판을 지켜보셨잖아요. BBK 재판을 MB가 직접 신경 썼습니까? 신경을 썼었죠. 그 다스와 이명박하고 관련이 없다. 예. 공증을 제가 받아가지고 MB 사인을 제가 한번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MB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이거 사인하면 돈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예.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MB가 관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001년에 입사해서 2008년까지 계셨는데 이분은 다스의 격리팀장을 지내셨고요. 그리고 미국 다스에서도 격리팀장으로 있었어요. 중요할 때는 그러니까 BBK가 김경준하고 문제가 생겨서 미국에서 소송을 할 때 소송을 직접 앞뒤에서 다 처리했던 당사자입니다. 네. 뭐 이것만 알면 되겠네. MB가 네. 뭐 이것만 사인하면 뭐 돈이 들어오는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자. 돈이라면 다스로부터 못 받은 140억. 140억. 그 140억이 자기 돈이었다는 거지. MB가 사인을 했다는 것은. 그럼 다스는 MB 거네요. 아, 좀 더 들어볼게. 하나 더. 그 매년 연례 보고서나 장부 그리고 중요한 그 서류를 만들어서 이명박한테 다스가 보고하고 결재를 맡고 그 사실은 아시죠? 그렇죠. 그런 그 뭐 재무적인 거나 보고서를 김성우 사장을 통해서 아마 보고가 들어간 걸로 다 알고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업체별 1월 달부터 12월까지 매출 현황 그리고 뭐 직원 현황 매출 같은 경우에는
수출, 내수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월별로 또 작성을 했고요. 그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뵌적 있다고 말씀하셨죠? 특검 수사가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네. 이상한 씨 큰아들인 이동형 씨가 한번 MBA를 찾아가자고 연락이 왔어요. 네. 얘기는 주로 이제 이동형 씨가 했고 다수 상황을.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김재정 씨 다스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김재정 씨 다스에서 본 적 없습니다. 이상은 씨 본 적 있습니까? 예, 회장님은 뭐 자주 뵀습니다. 회사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이상은 씨가 그 회사 경영하고 운영하고 다 하십니까? 아니요. 그 회장님 뭐 나오셨지만은 경영이나 다른 거에 별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아요. 이명박이 경주에 와서 힐튼 호텔, 현대 호텔에 와가지고 다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받는다는 내용은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뭐 한 번씩 경주에 오셨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오시면은 뭐 회사 중역들이나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식사하고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당연히 뭐 보고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네. 다스 직원들은 다스가 네. 누구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스 직원들은 다스를 MB 거라고 100% 확인하고 있어요. 경주 시민들은 다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스가 누구 거라고 합니까? 아유, 그야 뭐 실소유자는 MB라고 다 그러죠.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MB라고 100%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다스에 근무하던 사람들의 얘기예요. 격리 담당. 사실 격리가 네. 그 사장, 그 회사의 CEO가 두 가지로 이제 사실은 회사를 장악하거든요. 인사와 재정인데 그 한 축인 재정. 이 재정에 있어서 실무 책임자가 다스가 MB 것이다. 다스가 MB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이건 뭐 120% 믿어도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은 이제 4번인데 이제 점점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황들에 대해서 증언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네. 네. 아까 인사 얘기, 아니, 격리 얘기했는데 인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이 다 보고받고 각하 회사에서는 각하와 관계 있는 사람들, 친인척으로 관계되지 않으면 중역이나 중요한 자리를 맡지 못해요. 아. 그래서 이분도 친인척이어서 그 자리에 갔어요. 근데 이분이 용기를 내신 이유는 다스가 이명박께 확실하고 사회에 너무 큰 해악을 끼쳐서 본인 같은 사람도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주십사 하고 이번에 아예 얼굴도 공개하고 이름도 공개하고 네. 자기가 겪은 바 중에 일부를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것이고 사실 뭐 좀 더 자세한 얘기도 많이 있어요. 자세한 얘기 되게 많아요. 그 네. 집에 왔을 때 거실에 이렇게 땅바닥에 앉지 않습니까? 바닥에 앉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겸상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정면을 이렇게 응시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만나면 옆으로 앉아 이렇게 가지고 끄덕끄덕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 너무 인상적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사장이고 뭐 그냥 좀 잘 나가고 정치인이었는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때는 아우라 뿜뿜할 때잖아. 그런데 너무 귀찮게 옆으로 앉아가 하니까 이렇게 봤대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대. 그러면서 그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당선자 신분일 때 네. 도 다스에 대한 보고를 이제 지금 말하는 장소는 안가에 네. 가서 보고를 하였다. 청와대 안가? 청와대 안가입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하자마자 청와대 삼청동길에 테니스 코트 옆으로 꾹 올라가면 있는 안가를 내줘서 이명박 대통령이 썼습니다. 근데 그 거기에 안가, 왔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장소까지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와서 다스에 대한 보고를 했다. 그 네. 기억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당선자 신문 때도 물론 다스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썼고 후보 때도 했고요. 네. 대통령 때도 했습니다. 다음에도 했고 대통령 퇴임 후에도 했습니다. 증인 1, 2, 4, 5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감질나라고 그냥 계속 볼 거 아니야? 감질나라고. 그리고 각하가 가기 전에 우리가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공개하는 것으로 오늘 일부러 공개했는데 요 맛보기 더 많은 계좌, 더 많은 증언, 그리고 더 구체적인 물증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풀기로 하고 오늘은 게스트가 몇 분 있거든요. 오늘 게스트가 세 분이 있어요. 의원님이 한 분 나오시고 한 분은 청장님이 한 분 나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촌 살인 사건 있잖아요. 오 저희가 다스베이다는 아마 두세 달이면 끝나겠죠. 우리 카카가 그때 환송해 드리고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요
오촌 살인 사건은 놓지 않고 가려고 저희가. 아 그러면 네. 닥스인가요? 오촌 살인 사건 관련해서 오늘 얼굴 처음 공개하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나오셔서 한때 어둠의 세계에 계셨던 분이죠. 예. 나오셔가지고 예. 그때 당시 정황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경재단 폭력 사태에 직접 관여했던 분의 육성으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으실 예정이고요. 아 좋습니다. 예. 잘 들려요 이제? 예. 아니 인테리어로 조그만 타자기 갖다 놓으랬더니 무슨 아니 타자기를 갖다 놓고 옆에 노트북 있는 건 뭐예요? 아니 자판기만 한 걸 갖다 놨어. 야, 이건 뭐야 이거? 조그만 거 있잖아. 이건 뭐야? 그 인테리어야 그게. 소품이야 소품. 저희가 저수지 게임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주진우가 몇 년간 추적하고 제가 또 영화로도 만들고 이거 졸라 이상하다고 막 떠들어댔는데 아무도 이걸 안 받아줬어요. 아무도 안 받아줬는데 유일하게 이 외침에 응답한 국회의원이 한 분이 있어요. 네, 유일하게 그래? 이상한데 한번 파볼까? 김현견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우협회 회장님이셨던가요? 아, 의성한우협회 회장이었죠. 의성한우. 전국이 아니고. 한우들 뭐. 한우들의 권익보호와 네. 기본권 신장을 위해서. 네. 아니 그러면 석기어에서 아 그래요? 그럼 얘네들 잡아가야 돼요. 잡아가야 돼 이 두 사람. 네. 한우 좋아하는 사람은 한우의 제가... 적이에요. 아니 이런 분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뭐야? 한우의 적이야. 눈도 예쁘고.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자 아마도 농협 돈이 사라졌다는 얘기에 이건 내가 나서야 된다 생각하셨던 거죠? 아 그죠? 그러신 거였어요. 저는 사실 그죠? 왜 김현관 의원님이 농업 분야의 전문가가 이 문제에 그 금융 비리를 추적하고 있는 거야 권력형.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아 저수지 때문인가 보다. 농촌에 저수지가 있잖아요. 예. 아 진짜 저수지인 줄 알고? 네 저수지인 줄 알고. 예. 저수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예. 야 씨발. 저렴한 개그인데 웃기다. 자, 자 의원님이 왜 여기에 관심을 가졌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너무 지금부터. 너무 과묵하세요. 여기 앉아서 하는 겁니까? 예, 예. 예. 아, 일단은 앉아서 하시고요. 예. 좀 이따가 흥분되시면 이제 이거 올리고 칠판으로 내가 서서 할게요. 처음부터 아 예. 흥분되시면은 PPT도 좀 하지만 칠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테드 강연. 전 세계 최초로 범죄를 테드 강연으로 잡는 거예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농협이 센지 대통령인 내가 더 센지 모르겠다. 아.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농협은 굉장히 막강한 조직이라는 거죠. 농협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농협 중앙회고 하나는 지역 농협이에요. 그래서 중앙회 자산하고 지역 농협 자산을 합치면 726조예요. 와. 그러니까 삼성 자산이 348조인데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산이 210조고 은행 중에 가장 큰 은행인 국민은행 자산이 262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이 지역 농협의 돈을 중앙에 맡겨요. 그 돈이 92조예요. 그 92조를 중앙에서 관리를 하면서 상호금융특별회계라고 불러요. 그 돈의 출발이 시골에 가면 그 농협에다가 저금을 한 뭐 공무원들,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그런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특별회계로 중앙회가 관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요. 이 92조를 운영할 때는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데만 따라가요.
아. 예. 국민연금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니까. 그렇죠. 국민연금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데만 투자를 하고 그래서 대체로 국민연금 뒤를 따라다니면서 상호금융 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요. 그런 돈이에요. 그런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가 털어먹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될 그 돈을 네. 막무가내로 투자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사실을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2008년도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1금융권의 그 회사들도 해외에 투자하던 것을 다 정리하던 시기였어요. 특이하게 상호금융특별회계가 2008년도에 해외 투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이 상호금융특별회계가 운영됐는데 2008년도 딱 한 해만 1,777억을 손해를 본 거예요. 네. 역대 그 이전에도 적자를 본 적이 없고 그 뒤로도 적자를 본 적이 없어요. MB가 취임한 그 해 아닙니까? 2008년. 그 해죠. 예, 네. 2008년도. 그래서 2008년도에 농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해외 투자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발리에 투자했던 저기 두 번째 금호 다올랜드 칩 저기 40억을 손실 받지 않습니까? 저 사건은 담당자가 나중에 2010년도인가 저수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어이구. 네, 네. 저 40억의 손실을 봤던 당사자가. 그 밑에 오늘 이제 얘기할 캐나다 토론토 주상복합단지 210억을 순수하게 손실을 봅니다. 농협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사기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출을 업무를 관리를 잘못했다.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농협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을 좀 아는 사람들은 들여다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사기를 당했다기보다가 공모된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도 하려다가 그냥 사기 본 게 아니라 예. 사기 당하는 사람조차 이건 사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모를 했다.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농협은 자기네가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물어본 건데 이렇게 화를 내면 어떡하나.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누워있어. 누워있어.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만난 농협의 아주 고위직의 사람도 그 공모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출 심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수익 증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농협이 하지 못합니다. 토지 담보를 했다가 그냥 은근슬쩍 또 해지를 해요. 그리고 저 통장 잔금이란 건 뭐냐면 이게 대출을 하고 나면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서 서로 간에 통장을 합의해서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통장은 농협이 관리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도 풀어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이제 그 큰 대출을 할 때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은행을 상대로 하잖아요. 상대로 하면 빌리는 사람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사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은행이 속이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거액을 빌려줘야 되는데 예. 사기꾼들이 세상에 세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을 하는 과정에 은행 측의 법정 대리를 반드시 세웁니다. 사기를 안 당하려고.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농협 측의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법정 대리인과 상담하고 그 사람과 의논해서 일을 합니다. 아니, 농협에 법인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사건과는 완전히 이 사건에서는 네. 농협 측의 법정 대리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의 그 안전장치가 한꺼번에 동시에 다 무력화된다는 거죠. 국내 법인은 그 대출 심사를 하기 하루 전에 법인이 설립됩니다.
2008년도 8월 27일 날 설립일이고 그 심사를 해갖고 의결하는 날짜가 8월 28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차이고 만든 지 하루 만에 네, 대출이 됐다고. 일, 네. 9월 9일 날 대출을 해줬어요. 네. 네. 밑에 있는 회사는 캐나다 현지 법인 회사인데 총 그동안의 매출액이 23억에 불과한 그런 회사인데 그 현지 법인의 대표도 그렇고 국내 법인의 대표도 그렇고 이러한 그 개발 투자를 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청년 실업자들이었어요. 네. 네. 바지에서 바지. 네. 네. 영화를 보시면 나오잖아요. 바지라는 게 완전히. 대출은 그렇게 부실하게 했고 그 수익증권을에 대해서 권리를 그 현지 법인의 대표와 부인 이름으로 되도록 놔둡니다. 그걸 몰라요, 놔둡니다. 작정을 했구나 네. 완전히.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줬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받을 사람이 농협이어야 되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그 돈을 받게 해줬다고요. 이해가세요? 그 캐나다에서 이렇게 보냈던 자료들인데 이거는 이제 직원이 사인해서 보낸 거고. 이거는 그쪽의 법률 대리인이 사인해서 보낸 건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캐나다 그 은행 측에 요 그 문의를 하니까 이 직원은 회사를 대표해서 사인을 해서 보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원래 그러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밀란조그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퇴사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은행이 돌려받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그 돈을 주게 계약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거 한두 군데에 네.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게 아니죠. 막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다 해제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이제 2010년도에 사고가 터진 줄 알고 이걸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겠다고 조사를 하는데 근거로 쓸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협 측의 법률 대리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간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화가 났던 게 저희 아버지도 농사 지으셨어요. 그래서 등록금이 150만 원, 6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빌려야 돼요. 6개월에.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농부들은 집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면소재지에 가서 농협에 가서 200만 원을 빌려야 됩니다. 근데 200만 원을 빌리는데 서류가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젊은 주사 아저씨한테 얼마나 아쉬운 소리를 하고 막걸리 사주고 그래서 겨우겨우 빌려오지 않습니까? 오면 6개월 있다 또 새학기 오잖아요. 근데 돈을 200만 원 안 갚으면 또 돈이 그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연장하려고 별별 서류를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많고 금송아지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돈을 줘요. 그리고 그게 연장이 되는데 담보를 그냥 버리고 뭐 그리고는 뭐 잃어버렸다? 네. 없어졌다? 애들이 늙어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 이제. 얘들 안 나와도 되겠어. 무슨 말이 진행이 안 돼. 자 요약하면 틀렸어 이거. 요약이 안 돼. 한국 법인이 만든 지 하루 만에 210억을 대출해 줬는데, 네. 요약하면. 30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장치를 다 해제해 주고, 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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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뭐가 문제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게다가. 돈을 찾으려고 하면 못 찾게 해요. 농협 손해부에서 찾으려고 그 돈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 어떻게 됐어요? 하잖아요. 그럼 못하게 해요. 회사로 들어올 돈인데. 회사로 들어왔는데 이 사라진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예요. 농협에서.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딱 문 거예요. 주진우가. 많은 사건들 중에 요 사건 하나를 딱 물었어요. 왜 이 사건을 물었느냐. 요 돈이 그래서 가는 은행 RBC. 이 RBC은행이 우리가 추적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비자금이 사라졌을 거라고 추정되던 은행 이거였거든요. 로얄 뱅크 컴퍼니인가요? 캐나다. 뱅크 오브 캐나다. 캐나다. 로얄 근데 캐나다요? 농협도 욜로 사라진 거예요. 욜로. 요거 뭐 있다 요거. 그래서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진 거예요. 다른 많은 대출들 중에 다른 이상한 사건도 많아요. 요거 하나만 찾으면 여기서부터 어디로 갔는지를 찾아내면 되겠다. 그래서 몇 년간 따라다닌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영화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기 시작을 한 거고요. 자, 보세요.
210억을 순수하게 손실을 봤다. 의원님이 처음으로 응답을 하셨는데 너무 길게 응답을 하시네. 의원님 혼자 1시간 쓰셨어요 벌써. 아직 중간도 안 갔는데. 자, 이제 그래서 다 날렸다. 다 날렸다. 다 날렸다. 반대로 다 날렸어요. 끝난 다 거죠. 뭐. 자, 그리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 요거 아니야. 이게 이거는 오늘의 핵심. 오늘의 핵심.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표가 끝났다. 야, 이래서 그만해. 거죠? 그만해. 잠깐만 기다려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올려봐. 아니 올... 지금 사람들이 얼굴이 썩으려고 그래. 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칠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시려고 그러고. 아니 이거 농협 수능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농협 입사시험도 보겠어. 그 한번 바꿔봐 빨리. 그 중에 한 부분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오 했더니 모든 부분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설명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자, 제가 5분만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 하려고 그러셨는지. 시간제. 설명 다 했는데요. 뭘 더 하라고 해요. 아,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거 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여기서 막 설명하시고 했잖아. 용빈아 너라도 뭐 해봐. 지금 의원님으로 해서 우리가 칠판을 이번에 새로 장만했어요. 내가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띄워놓고 하시기로 했는데 예. 깔끔하게 끝났어요. 깔끔하게. 의원님 설명 다 하셨어요 이제? 네, 다 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진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의원님이 어디, 설명 어디 있더라나. 안 지워져. 나 다음 강연 해야 되는데 안 지워져. 큰일 났다 저거. 원래 안 지워지는 거야 이거? 일회용 칠판이야? 의원님 칠판 값 주세요. 아니 칠판 그럼 지우개는 왜 있는 거야? 이 사건은 그러니까 대출해주면 안 되는 사람한테 대출해주면 안 되는 돈을 회사가 만드는 지 하루 만에 210억을 빌려줘 놓고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은 다 풀어주고 실제로 그 돈의 수혜자는 애초에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해준 다음에 서류는 다 가짜고 그 서류를 만들어준 사람 사라졌고 그런데 그런 돈이 다 흘러간 은행이 이명박 비자금이 흘러간 혹은 자원외교가 돈이 흘러간 은행하고 똑같더라. 아. 그러니까 이 돈을 추적하면 각하의 비자금이 나올 거라고 몇 년째 외치다가 아무도 안 들어서 영화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여기 응답을 아주 길게 한 거예요. 긴 응답 받으셨어요. 네. 저의 기도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묻고 있기도 하지만 이 돈을 찾아가면 더 엄청난 저수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찾아야 된다. 계속. 예. 서로 각하가 가시더라도 이건 계속 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게다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설명해줘. 네. 농협에서 농협 그 돈을 대출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요즘 뭐 하냐. 이게 농협 건너편에 농협 본사 건너편에 바로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길만 건너면 이 서대문 사거리예요. 지금 걸어가면 5분 거리인데 건너편에 적십자병원 앞에 있는 땅인데요. 저기 2만 6천 평이고 6천 평인데 지금 텃밭을 다 하고 지하 7층 27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이 시공사는 효성이라는 MB 사돈 기업 시행사는 누굽니까? 2만 6천 평 안 돼 보이는데요? 2만 6천. 자, 의원님 안 되신대잖아. 아닌 걸로 해. 야, 2만 6천 평이 조금 안 된답니다. 조금 안 된답니다. 근데 2만 6천 제곱미터 아니에요? 그렇다.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3.3배를 어떻게 한 거구나. 지나가자고요. 그런데 이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농협에서 대출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어? 주 암흑에 찾아. 여기에 돈을 빌려준 데가 농협이에요. 농협이 돈을 빌려주고 다른 은행들이 돈을 더 내서 이 1조가 넘는 개발 사업을 그 주모 씨가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사실은 소송 대상이 돼야 할 그 주모 씨가 네.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이렇게 되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출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대출을 승인하라고 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 이거 대출 안 됩니다 할 때 그 사람이 각하와 매우 가까운 매우 가깝다는 거는 한 둘 셋 넷 이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삼촌 사촌 할 때 네. 안쪽에 들어오는 사람이 대출을 하는 당일날 그 은행에 와서 이 관련 이야기를 하고 갔다. 이런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게 하나 있고요. 더더욱 의심하는 거죠. 이상득 아들 아닌가? 몰라. 나도 몰라. 이상득 아들이면 어떡하지? 잡혀가나? 그럼, 나도 몰라. 그럼 이상은 딸인가? 의원님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농협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싹 그 뭐랄까 측근에서 장악됐거든요. 네. 천년회라고. 그러면서 그 해에 엄청난 이런 날려먹는 투자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 돈은 어딘가 흘러가서 각하 돈이 모이는 곳에 고여 있을 것이다. 초기의 프로토타입이다 이게 해먹는 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여전히 의심하며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하고 각하가 가더라도 또 할 거다 계속. 네. 농협에 아까 말했던 최원병이라고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농협 회장을 두 번 하셨죠. 연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외 투자 프로젝트 금융팀이나 상호 금융투자단 여기는 다 이명박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갑자기 급조되고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대출 사건과 이상한 사건 이후에 농협에서 농협이 해킹돼서 전산망이 다운되는 사건 연결되는 사건이라고 이해되지 않아요? 이제 갑자기 북한이 농협을 해킹했다. 농협을 해킹했는데 피해자가 한 명도 없어요. 피해자가 한 명도 없는데 서버가 다 다운되고 그리고 모든 투자 개인 정보들이 다 훼손됐어. 그런데 농협을 거래했던 사람들은 피해자가 자기 계좌는 하나도 건드린 적이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그 계좌 정보들이 그때 사라졌거든요. 북한에 의해서. 이것도 의원님이 이제 추적하실 거죠. 농협 사건. 농협. 그게 그 전산이 그렇게 마비되고 그때 복원이 되는데 한 보름 가까이 걸리거든요. 완전 복원이 되는데 그런 일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만약에 북한의 소행이라면 국정원의 조사 보고서가 있지 않겠느냐. 있어야죠 당연히 그죠.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를 해놓고 조사를 안 했으면 국정원이 일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예. 국정원에 분명히 조사 보고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건 대형 금융사건인데 금융감독원에서 이것을 조사했을 것이고 조치를 했을 것이다. 안 했다면 또 금융감독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조금씩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유.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표를 혼내주시면 안 됩니다. 까불다가 죽은 거지. 누구누구겠구나 하는 짐작하는 사람들이 그때 이미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러면 돼요? 듣고 싶지 않아! 아, 네. 저... 선배님 인사하세요. 네.
Assalamu alaikum wa rahmatullahi wa barakatuh.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 그리고 축복을 빕니다. 저는 한국인 무슬림 무함마드 알리 마성태라고 합니다. 오, 예. 자, 잠깐 배경 설명을 사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분을 만난 것은 이미 5년 전, 예, 5년 전인데 2013년? 2012년이었죠. 2012년. 예. 그때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었고 대신 당시에 이런 말을 이분이 했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술을 먹자고 해도 절대 나오지 말라. 왜냐하면 아마 그건 누군가 나한테 시켜서 유인하려고 전화하는 걸 테니까 나오지 말라고. 누구 보고? 가만히 있어봐 좀. 오천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사람에게 한 거 주진우 기자하고. 그러니까 오천 살인 사건이 그렇게 무서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무슨 역할을 그때 했었기에 무엇을 알고 있길래 취재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내가 나오라고 하더라도 나오지 말라고 그거는 당신을 해치려고 유인해서 부른 걸 거다 이런 말을 남겼을까? 이해했어 지금? 이제? 네. 2012년 11월에 나는 꿈스타에서 저희가 오촌 살인 사건의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네. 네. 11월이었는데 제가 그때 9월, 8월부터 맹렬하게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살해 위협을 받았는데 그 안에 있던 분 중에 한 분인 마성태 선생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 그러다 죽는다. 조심해라. 꼭 휴대용 도끼나 사시미 칼을 가지고 다녀라. 쟤네들이 너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마성태 선배님도 그 유족경제단의 안에 있는 폭력배들한테 쫓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배경은 이해하셨죠. 예. 그때 5년 전에 나는 꼼수다 방송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이 취재 과정에서 하나씩 이제 우리가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그중에 일부 중요한 정보를 주셨고 왜 그런 정보를 줄 수 있었냐 이 유경재단 사태에 본인이 깊숙이 개입했었던 과거가 있고 이 오천 살인 사건 관련하여 아는 바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 얘기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와서 오늘 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선배님 과거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이것저것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유경재단 들어가기 전에는 그 재개발조합 안에 있는 문제 분쟁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각 종교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면 의뢰인 편을 들어서 비주류 편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주류 편을 들어준다든지 예, 이렇게 하는 일이 업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시네요. 그러니까 어깨 역할을 하신 거죠. 어깨 네. 역할을. 주먹. 어깨라고 하면 정말 어깨인 분들이 서운해 하시니까요. 예, 네. 그분들하고 뭐 많이 친하게도 지내고 같이 일하고. 자, 그래서 유경재단에 언제 가셨어요? 유경재단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호동 쪽에 있는 어느 한 재개발조합에 그 누구한테 의뢰를 받았는데 거기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맡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길 수가 도저히 없는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그 저한테 의뢰해 준 분들을 이길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유경재단 쪽에 계시는 분들이 들었나 봐요. 네. 금호동에 야무진에 있다. 네, 그러나 걔가 네. 다 정리한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의뢰가 왔는데 유경재단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지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님 쪽하고 먼저 만나서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연 들어가서 승부를 걸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제 나름대로 또 진단을 또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일들을 먼저 했고요. 네. 그다음에 사업성 평가라고 하죠.
전문 용어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업성 평가를 해보고 아 이것은 마진이 좀 남겠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해결을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못 하고 있었으니까요. 못 하고 있었으니까 처음에 박지만 씨 쪽 그러니까 박근혜 박지만이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 유경재단 그 예전에는 박근혜 대 박지만 플러스 박근영이었었는데 박지만 씨가 이쪽 편으로 온 거죠. 그건 이제 90년대 이야기고. 예. 네. 예. 자, 제가 쉽게 좀 얘기를 해드리면 예. 예. 그 박근영 씨 이사장 되기 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이제 박근영 이사장 되고 나서 이제 싸움을 정리하면 첫 번째가 이제 한센인들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2007년에 예, 돌아가신 박용철 씨가 그래서 이제 그 박근영 씨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박용철 씨를 보낸 쪽에서 그러니까 박지만 씨 쪽에서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분이 가서 박근영 씨하고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로 그러면 박용철 박근혜를 묶어서 다시 쳐라. 그래서 이제 다른 자객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팀들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팀들이 이제 2차로 가서 이제 들어가요. 예, 그래서 분쟁이 좀 있었고 그쪽에서 이제 밀어냈는데 다시 또 자객으로 보낸 사람이 박근영 씨와 박용철 씨하고 또 손을 잡아요. 2009년 일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주 견고하게 성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만 씨 쪽에서는 도저히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까지 이제 의뢰가 온 것이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선배님이 가서 2009년에 시원하게 정리하셨죠? 시원하게. 전문 용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때 시사인의 보도가 났었거든요. 네. 그때가 1월 4일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때 들어서 한 3개월 정도를 굉장히 큰 공방을 했었어요. 네. 거기 굉장히 많은 깡패들도 있었고 네. 우리 주진우 기자님께서 아시지만 거기 뭐 경비원이라든지 그 직원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다들 네. 연장들을 들고 다니세요. 연장은 이렇게 못지라는 이런 망치가 아니라 예, 전문용어 사용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예. 세상용. 그런 연장들을 다 들고 다녀요. 이분들이. 네. 구체적으로 연장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뭐 톱, 뭐 낫. 쇠사슬. 쇠파이프는 기본이고 네. 뭐 이렇게들 다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누가 직원이고 도대체 누가 깡패인지를 도무지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 수백 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이제 가서 이제 밀어내고 정리하고 조금 힘들었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 저에게 이제 떨어진 오다는 뭐였냐면 좀 가급적이면 조용히. 가급적이면 조용히 그 큰 세력을 어떻게 밀어내죠? 일단은 그 용역업체끼리의 어떤 룰 같은 게 있어요. 용역업체끼리도 룰이 네, 있습니까? 룰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건달들 사회에서도 이제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건달들의 룰. 네, 룰도 있어요. 룰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뭐냐면 아, 그 이제 룰 속에서 이제 싸우면 서로 이제 머리 싸움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하면 이제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유경재단을 들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축구를 하러 갔어요. 네. 근데 축구 선수들이 나시고 망치고 이런 걸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을 벗어난.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을 하고서 축구를 하는 거야. 들고 축구를. 유경재단 축구라고. 유경 근데 축구. 이제 실질적으로 저도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도 그런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심판도 안 말려. 예. 네, 그다음에 이런 것이 무슨 언론에 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때 네. 그렇죠. 시사인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네. 유경재단 사태는 경찰이 출동해도 개입하지도 않고 기사화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룰 없이 업체들끼리는 사실은 다치면 어차피 서로 손해니까 이 전문 업이잖아요 그들끼리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룰 안에서 싸우는데 그렇게 룰을 깨고 이렇게 장비를 들고 있으면 그걸 3개월 만에 게다가 조용히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힘으로만 제압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정을 굉장히 많이 굉장히 잘하는 친구 한 명하고 그다음에 행정. 예, 그다음에 이제 정무적인 감각. 정무적인 감각. 아니, 정말 예, 협상 예, 뒤에서 협상도 예, 하고 예, 이런 친구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행정은 뭡니까? 행정이라면 행정이라는 게 컴퓨터의 해킹 해커 수준의 아~ 이제 예. 실제 해킹을 해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서로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무슨 의논을 하는지도 따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제 재단을 들어가기 전에 재산 상황을 먼저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있고 도대체 나한테 집행을 해줄 돈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봐야죠. 전문가. 그래서 이제 그런 행정
그다음에 이제 자금의 흐름을 갖다 볼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친구는 국회의원 비서관을 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고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는 친구가 이제 법률로 있었고. 예. 예. 어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난다긴다는 친구들 주먹으로 이런 예. 친구들이 이제 몇 명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들이 띄워준 거죠. 자, 몇 명이나 데려오셨어요? 제가 한 80명 정도를 모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80명 정도를 모았고 한 30명 정도는 정말 정예부대, 최정예부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모아서 여기서 최정예부대를 하면 몸을 쓰는 그렇죠. 분야에서 최정예. 그런데 그렇죠. 예. 예. 이제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계산을 잡았던 건 뭐냐면 아 여기는 뚫고 들어가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뚫고 들어가서 진지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보니까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야 이거 장기전 가겠다. 아 이거 지키려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유경자단에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도 안심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언론사들도 오면 또 언론사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때 또 민노총이 또 그쪽 편 유경자단 그때 그 직원들 편 들어서 와서 데모했잖아요 저희한테. 아 민주노총이. 네. 오. 그쪽 편 들어서 굉장히 복잡했네요. 노조라서 자, 복잡해요. 자, 석 달 만에 정리했습니다. 얼마 들었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기억에 한 3억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은 그 거기를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가서 정리를 할 때 저의 명분은 뭐였냐면 임시 이사장, 그러니까 박지만 씨가 만든 임시 이사장이 이 유경재단을 중립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는 의미로 알고 저는 그분과 같이 이제 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유경단 이사장님은 굉장히 점잖으셔서 사무국장을 맡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제 그 동의를 받아서 배치 신고를 하고 들어갔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청와대 경호실 처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까지 TV에 맨날 옆에 나와서 경호하셨던 분이 우리의 배치 신고에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분이 이제 저희를 이끌고 이제 들어가셨던 건데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한 200분 정도가 네. 거기 유경재단 안에 직원이고 뭐 깡패고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한 200분 정도가 꽉 차가지고 농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맨 처음에 후퇴를 했죠. 그러고 나서 친다 안 친다 친다 안 친다 이제 밀어 당기기를 계속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느슨해질 때쯤 해서 80명이 이제 확 들어갔어요. 네. 새벽에 갔겠죠? 네, 새벽에 들어갔죠. 새벽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그 경호 처장님께서 그때 사무국장님께서 마부장 신경 쓰지 마. 청와대에서 경호 경력이 20년이 넘었어. 나 믿고 그냥 가.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그 힘이 아 우리에게 몰려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 80명 쪽 그러니까 수는 적지만 방송에 나왔다고 쪽수 쓰시는 언어를 예, 방송 아니에요. 쪽수 괜찮아요. 순화하실 필요는 예, 없죠. 수는 적지만 예. 아 이거 이 정도의 힘을 받으면 이기겠다라고 생각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건달들이 뭐 다 헤풀어져가지고 다들 가 있고 직원들 몇 명밖에 없는 거를 이제 우리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었던 거예요. 들어갔었는데 야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축구장 얘기했잖아요. 이게 장난인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30분 되니까 온갖 곳에서 차들이 와요. 인원들이 다 실은 차들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요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주당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는 친구가 둘이서 이제 그 거기 있는 서류 유경재단에 있는 모든 서류를 제가 다 챙기라고 그랬어요. 다 챙겨라. 그래서 차에다 싣고 나오는데 그 차를 온 친구들이 그대로 때려 박았어요. 그래서 무전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 저희 핵심들한테 가서 야 저 차가 나가는 것을 무조건 뚫어라 길을 열어라. 근데 그 앞에는 수십 명의 이제 그 사람들이 인원들이 앞에서 가려막고 있고 차와 차 사이가 있는데 그 거기를 갖다 차로 와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보니까 상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고를 경찰한테 신고를 했는데 경찰들도 안 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네. 경찰이 안 와. 근데 그때 당시에 나만 믿고 따라와 했던 그 경호 처장님께서 없지 뭐 저한테 오시더니 마부장 난 좀 집에 좀 가봐야 되겠어. 난 좀 집에 가봐야 되겠어. 그래서 아니 집주인이 여기를 가시면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당신 이름으로 좀 배치 신고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시면 우리가 불법 세력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저희를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 말씀 하시는 게 뭐냐면 청와대에서는 총이 있었는데 여기 총이 없어. 그리고 나는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제가 멀리는 가지 마시고 그냥 정문 앞에만 좀 계셔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들이 다 막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공방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그 유경재단에 있는 모든 서류를 갖다가 다 빼서 예, 그다음에 이제 일지는 먼저 보내고 저희는 이제 거기를 계속 지키고 있었고 거기를 예. 그러면 포위망을 뚫고 나가셨어요? 그 예. 서류를? 예. 결국은? 그럼 그 사이에 몸싸움이 격하게 있었겠네요, 당연히. 엄청나게 있었겠죠. 부상자도 많이 발생하고. 부상자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경찰은 안 오고. 그렇죠. 예, 그렇게 큰 싸움이었는데도. 예. 신고를 했는데도. 2009년입니다. 예. 먼 옛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1970년대 일이 아니라 2009년에 그런 초대형 싸움이 났는데 경찰이 유경재단이 관련 사고의 특징이에요.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안 와요. 와도 지켜봐요. 하고 있습니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처리를 2, 3일 정도 있다가 한 걸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기록 보시면 아는데, 아, 우리 이제 그 서류를 가져간 친구가 아까 행정 봤다는 친구잖아요. 얼굴 보면 저랑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냥 완전히 새님같이 생겼어요. 정과도 하나도 없어요. 정과가 하나도 없어. 선배님도 그렇게 정과가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선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사한테 이제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역시 우리 이제 무혐의로 나오고 그 친구들도 그 정도 크게 일반 사회에서 만약에 그랬다고 치면 대형 사고죠. 대형 사고죠. 네. 무혐의 나. 예, 네, 다리도 다치고 한 두세 명 정도가 그때 부상을 좀 입었는데 그냥 뭐 거의 유야무야하게 네. 가서 그때 쇠망치로 머리 찍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제 그것이 이제 싸움의 이제 막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부임한 임시 이사장님을 예. 이제 경호하고 이분을 이제 지키는데 그쪽에서 이제 한 떼거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유경재단이 참 지키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일반 관람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일반 사람들처럼 와서 들어오면 사실 그 경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앞에 있는데 옥신각신을 하는데 한 내가 이제 위에서 보고 있었어요. 옥신각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 한 10명, 저쪽에 한 10대명에서 엉켜붙어서 이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와서 쇠파이프로 우리 친구가 그때 130kg 정도 나가는 친구인데 뒤에서 쇠파이프로 내리쳤는데 한 20cm 정도 갈라졌어요, 머리가. 어이구야. 이 친구 완전히 뻗어버리고. 그걸 누가 당해내겠어요. 피는 철철 나고. 그 사건도 한번 유야무야 됐는지 한번 보세요. 유야무야 됐어요. 네. 예. 사건 처리 안 됐죠. 그렇게 해서 1차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공을 세웠는데 왜 3개월 만에 관두시게 된 거예요? 그 박근영 이사장이 이제 밀려난 다음에 박근영 이사장 쪽에서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그러니까 눈물의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해요. 박근영 씨가.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이 친구들이 작심하라고 이제 계란 몇 개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제 그 임시 이사장을 지금 경호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를 이제 계란을 몇 개를 들고 옵니다. 눈에 훤히 보이는데 방송국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막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 카메라들 많이 있는 데서 우리 깡패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듯한 그림을 보여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했어요. 3명 내지 4명 남고 전부 다 차에 들어가 있어라. 그냥 막게끔 놔둬라. 그냥 계란을 한 번씩 막게끔 놔둬라. 그때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났대요. 그분은 맞았잖아요. 맞고 견디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번 맞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혹시 박지만의 지령을 받았느냐? 왜 경호 안 했느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를 이끌어나가는 최소한 이런 재단의 이사장 정도 되려면 그 정도의 결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기가 없으셨죠 그분이. 예. 그러고 나서 자기 스스로 사표를 내셨는데. 저희가 못 믿어보니까 저희에게 3개월 동안 임시 직원으로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3개월이 끝났어요. 예, 그래서 그분 떠나셨고 우리는 임시 그 계약 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 털고 나와야죠. 네. 박지만 측. 그러니까 정용희가 정용희 씨는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입니다. 그 사람이 선배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아니면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3개월이 끝난 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이제 한 달 정도 되니까 우리가 완전 제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또 민노총하고 손을 잡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때 박용철 씨가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데모하고 민노총하고 해서 뭐 함부로 뭐 해고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아, 박용철 씨가 예, 예. 민주노총하고 같이. 예, 그렇죠. 예, 예. 그분들하고 뭐 깡패들하고 하여튼 민노총하고 손 잡고 하여튼 데모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압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제 오죽했으면 민노총하고 손을 잡았겠어요. 네. 그때쯤 됐을 때 저한테 부탁을 한 거죠.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그 양반이 이제 다 인터넷에 다 아는 내용인데 정용희 씨가 제네시스라는 차를 타고 다녔었어요. 네. 제네시스를 타고 네, 제네시스. 정용희 씨가 네. 와서 제네시스 차를 타고 이제 강남에서 이제 유경재단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했었거든요, 같이. 강남 이지 사무실에서 유경재단 갔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 안에서 저하고 아까 그 행정 요원이라고 했던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주당의 보좌관으로 있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하고 이제 네 명이서 타고 있는 거죠. 정용희 씨하고 박지만의 비서실장과 나머지 사람과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예. 이제까지 정말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셨죠. 예, 예 해결했어요. 유경이 됐단요. 자, 그러니까 박용철 씨도 다 쫓아냈고 그 밑에는 건달들이고 뭐 깡패들이고 다 밀어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거죠. 박용철을 혼내주시면 안 되겠느냐.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혼내주라는 게 뭐겠어요. 최소한 뭐 바보를 만들거나 병신을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리를 하나 부러뜨려드릴까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런 거죠. 아, 그 정도라면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까? 죽였다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텐,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분위기에서 뭐라고 듣겠어요? 그래서 잠깐 생각을 했대요. 나는 사람 죽이는 일은 안 한다. 예, 그리고서 아마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좋은 감정은 그때부터 끝났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을 찾았을 것 같아요. 네. 그 부탁을 한 이후에 아 유경재단에서 떠나야 되겠다. 손 털고 나오셨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임시 이사장이라고 세웠던 그분은 나름대로 그 유경재단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을 제대로 안 들었어요. 예. 최대 주주죠. 예, 최대 주주의 말을 안 듣고 나름대로 이 계획을 가지고 가니까 또 저희들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큰 힘이 됐겠죠, 그분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에서 많이 흔들었어요. 자, 그때 그 제안을 거절하고 나서 굉장히 선배님도 신변의 위협을 느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건 아니고요. 박용철 씨가 피살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박용철 씨가 누구에게 죽고 그다음에 누가 자살을 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네. 정리하면은 그 이제 해결을 잘 하고 또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이 차 안에서 선생님한테 박용철 씨 좀 처리해 달라고 그래서 뭐 어디 다리라도 부러뜨리려 드릴까 했더니 그 정도면 내가 했겠냐 그래서 아 이게 죽여달라는 말이구나 이해하시고 나는 사람을 안 죽인다 하고 그쪽하고 거래를 끊었어요. 끊고 이제 거기서 나오셨는데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 그렇게 처리해달라고 하던 박용철 씨가 죽었다는 걸 아시게 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때 그리고 이제 그 유경재단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한테 그때 저한테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형 이걸 믿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몇 분에게 아주 고위직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했던 게 야 까불다가 죽은 거지. 얘기는. 그다음에 그 행정을 봤던 친구가 마침 제 옆집에 살아요. 이 친구가 같이 신문을 보고 동시에 놀래가지고 형 이거 형하고 나하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신문을 제가 보고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그동안 진죄가 너무 많아서 야 이거 이런
벌을 나한테 주시는 모양이다. 이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지켜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아, 본인도 엮일 거라고 생각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뒷날 정용희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지만 씨 비서실장한테 네. 죽여달라는 제안을 했던 그 사람에게 예, 예. 다시 전화를 해서.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이 납니까? 그 다음이 나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참 침묵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를 아마 죽이려면 만만치 않을 텐데 한번 알아서 해보라 이러고서 이렇게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딱 끊더라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 친구가 왜냐면 아, 다음에 나요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무반응이었습니까? 반응이 없죠 침묵 예 그다음에 그 통상 그게 상관이 없으면은 아 무슨 소리 하세요 형님 뭐 이렇게 답했을 서로 텐데. 알아들은 거죠. 왜냐하면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쵸. 그런 다음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 혹시 다 없애버려야 되는가 이런 계획도 머릿속에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있으니까.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이고 제가 주진우 기자님 맨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그 정도는 그냥 우습게 맨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누구 죽여야 되고 뭐 살려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일상화시켰던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그 부류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주진우 기자님 만나서도 조심하셔라. 네. 저는 낮에 취재를 했는데 취재를 하는데 걔네들이 협박을 하는데 너 그러다 죽는다. 뭐 네 머리에 구멍 안 나냐 이렇게 계속 얘기해서 그러려니 또 듣는 얘기니까 어제 그 얘기는 하셨어요 하고 지나갔는데 저녁에 만났는데 저기 성동구청 앞에 있는 데서 으스름에 만났는데 주 기자님 조심하세요. 그 쟤네들이 죽여요. 당신 그러다 죽어. 그러면서 저한테 칼을 들고 다니라는 거야. 가스총을 사다 놨는데 가스총을 사면 이게 반응할 때 이 격발장치 뭐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손도끼를 꼭 운전석에다 넣고 다니고 사시미는 들고 다니라는 거야. 그 말이 더 무서워. 그래놓고 며칠 지나면 저기 선배님 전화를 해가지고 야 저기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너 당신 조심해라. 그리고 항상 뭘 남겨놔라. 뭘 남겨놔라. 너 그리고 너의 성명이 안전하다는 걸 꼭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다녀라. 그렇게 해서 며칠에 한 번씩 괜찮으세요? 건강하시고요.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의 협박을 들었죠. 그러면 너무 오싹오싹한 거예요. 박영철 씨가 신동욱 씨를 칭따오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이려고 했다고 신동욱 씨가 주장했잖아요. 그 사건 관련해서도 아시는 바가 좀 있습니까? 들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신동욱 씨한테 들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관계자들한테 많이 들었죠. 관계자들한테. 네, 뭐 예. 정용희 씨도 뭐 이야기 많이 했고. 비서실장 정용희 씨.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저를 맨 처음에 만나서 이제 그곳에 그러니까 유경재단의 일을 맡겼던 분들 이런 분들이 그분들한테는 그냥 다 그렇게 알고 있는 팩트였어요. 말하자면 최초에 제가 그 이지 사무실에 갔을 때 그때 정용희 씨 그다음에 중국에 그 신동욱 씨하고 같이 갔던 몇 명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네. 모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를 이제 상견례 시킨다고 이제 네. 저를 불렀었는데. 그때 신동욱 씨가 하필이면 네.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나타난 거예요. 네. 그 자리에. 칭따오에 네, 가서 신동욱 씨는 네. 그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예, 도망가다가 뛰어내려서 네. 다리를 다쳤어요. 2층에서 떨어졌죠. 네. 네. 나타났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실 자체가 그러니까 탁 튀어 있고 이제 뒤에 이제 사장실, 회장실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회장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박지만 씨 사무실은 아닙니다. 거기 앉아서 얘기하는데 바깥에서 신동욱 씨가 회장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중요한 맨날. 장면을 목격하셨네. 네. 예.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당시 유경재단 고문님이 깜짝 놀라서 나가시고 그다음에 정용희 씨가 갑자기 확 숨더라고요. 뒤로. 확 숨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예. 예. 근데 이제 뒤에서 신동욱 씨가 그 유경재단 고문한테 아니 회장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막 시끄럽게 막 소리가 들려요. 네. 근데 그 고문님이 제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가서 아니 선배님 이거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별일 아니니까 가 있어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한참 옥신각신 하다가 신동 씨가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모님하고 이제 다시 모였을 거 아니에요. 네, 다시 모였어요. 한숨들을 이제. 푹 쉬더라고요. 한숨을. 한숨을 푹 쉬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박영철이 저 새끼 저거 제대로 저거 처리를 했어야지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가서 죽였어야 하는데. 저렇게. 그러니까 신동욱 씨를 그 칭탑에 가서 못 죽여서 화근이 됐다 뭐 이런 식의 대화네 말하자면. 네. 네 그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최초에 어쨌든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을 목격하셨네요. 선배님한테 신동욱 씨를 처리하라는 그런 그 지시는 없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촌 살인 사건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부르는데 처음에 보도될 때는 박용수 씨가 사촌 형을 죽이고 자기가 자살했다 이렇게 보도된 걸 보자마자 아, 이 사람들 당했구나 라는 거를 직감하셨고 네, 당연히 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렇다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이 자살한 게 아니라면 제3자가 했을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확 떠오른 제3자들이 있었어요? 박용철의 몸에 상처가 10군데 이상의 자상, 칼로 찔린 상, 그 상처가 있었고 머리가 3군데가 두개골이 함몰됐어요. 누가 움직였는지 감이 가시죠? 그 작업의 네. 형태를 보면 아 이거는 누구의 패턴이다 이런 게 전문가들한테 확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건 누가 갔나? 그런 저거 그러니까 네. 저나 이제 같이 유경선에서 근무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라 그때 당시 박용철 씨 편에 있었던 사람들도 대략 누군지 알아요. 예, 네, 누군지 안다고. 난 그 왜 조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제가 박용철 씨를 치러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 박용철 씨 친구 중에서 몇 명이 있었어요. 건달들이. 그 사람들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박용철 씨가 죽고 나서 연간 매출 400억 회사에 회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 돈을 잘 버는구나 생각하죠. 제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분이 연간 매출 400억 회사의 회장이 됐는데 그 회사가 하필이면 이건 기자들의 얘기입니다만 포스코와 관련된 회사잖아요. 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기자들의 네.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자, 그런 네. 정황 말고 구체적으로 아 이거 작업의 형태 혹은 뭐 친소 관계를 보아 아 누구누구겠구나 하는 짐작하는 사람들이 그때 이미 있었다는 거죠? 다들 어떻게 이름을 대요? 아니요. 듣고 싶지 않아. 아, 네. 저기 저 제가 취재할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칼 쓰는 누구, 톱 쓰는 누구, 망치 쓰는 누구 얘기했었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쇠파이프로 내 부활을 쳤던 그 친구 의심이 많이 가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람이 어리버리한데요.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쿡 찌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이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런 친구들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광역수사대 같이 주진우 기자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날 다 말씀을 드렸어요. 경찰한테. 근데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걸 얘기하면 이름은 얘기하지 마요. 예, 예. 아직 걔네들 망치 들고 저희가 먼저 자꾸 잡혀가 보면 안 되거든요. 아니 잡혀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사라져. 이건 아직 걔네들 망치 들고 다녀요. 자 일단은 저기 안 여쭤보시니까 제가 네. 이제 좀 자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지금 현재 그 박용철 씨 죽음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인데 네. 전체가 뭐냐면 아군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죽었어요. 그 사람들 그렇죠. 편이었던 사람들. 네. 그래서 내막을 알만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내 편이야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고 편안하게 됐던 사람들에게 죽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군요. 한마디로. 네. 박용철도, 박용수도, 그 다음에 황선웅도, 주암계도. 네. 혹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죽음 중에도 알고 있으신 게 있습니까? 그거는 어쨌든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정도 누가 부른 적은 있었죠. 뭐 필리핀으로 한번 불렀고 한 번은 그 포스코 관련된 재활용 무슨 창고인데 거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안 갔는데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건 내 예감일 수도 있고 실질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있었죠. 그러니까 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짝 가드를 올리고 왜냐하면 상대가 워낙 권력자니까요. 권력자고 이게 업자들끼리 싸움 수준이 아니라 어느 순간 지도세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진실도 밝혀지지 않고 굉장히 공포스러워. 그 공포가 뭔지 저희도 압니다. 저희도 알아요. 저희도 아는데 그래서 혹시 이슬람에 귀의하신 거예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네. 네,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네, 없고 좀 있잖아요. 없어요. 아니 저한테 네. 그쪽으로 귀의하면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너 주기자도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이쪽으로 오라고. 우리가 보호해 줄게. 선교 차원에서.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으로 떠나고 싶으셨어요? 그것은 그건 정말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종교 재단 쪽에서 그러니까 유경 재단을 마치고 나서 그쪽에서 한번 의뢰가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또 일하러 갔구나. 의뢰가 온 적이 있었는데 이슬람과 관련됐다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까지는 내가 하고 싶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껏 테러리스트로 살아왔으면서 무슨 소리야? 오늘은 뭐 총이나 이런 거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3년 동안을 계속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계속해서 유명한 끝나고 그때가 이제 만날 때쯤 언저리예요. 언저리쯤인데 이제 제가 그때 그 굉장히 좀 정신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어요. 그랬더니 그 의뢰자가 이슬람에서는 술을 금지한다는데 한번 가서 한번 좀 술도 좀 끊을 겸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일단 금주 센터로 접근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3개월을 이제 그 가서 3개월 동안 그럼 약속을 했어요. 3개월 동안 그럼 가서 보겠다. 한번 가서 술 터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신도도 되고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 딱 알아보러 갔다가 거기서 예, 거기서 이제 꾸란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예, 그 꾸란을 외우게 됐어요. 아랍어로. 예, 굉장히 빨리 외우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의뢰자가 부탁한 것은 잊어버리고 정말 이슬람이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정말 대단히 훌륭한 종교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로. 예. 박용철 씨가 미움을 당한 이후 혹은 뭐 박용철 씨를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 종용희 씨가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그 이유나 내막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상식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신동욱 씨 사건이 정말로 그러니까 박근혜 그때 당시 후보에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걸 지시했어요. 그랬으면 박근혜 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봐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신동욱 씨 주장에 의하면 박지만 씨가 자신을 박영철을 시켜서 중국으로 유인해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못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림돌이 되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박영철. 박영철이 자기 편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박영철이 자기 편이 아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되죠. 자기 편이었다가 반대편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편이었을 때 알고 있던 비밀. 그것도 굉장히 치명적인 비밀.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의 동생이 대통령과 관련된 재산 분쟁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여동생 남편을 죽이려고 했다. 이러면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되니까 그걸 알고 있던 박영철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뭐 이렇게 그 당시도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예. 지금도 뭐 저희도 그렇게 추정합니다만. 정윤의 최순실 씨는 유경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최순실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정윤의 씨는 그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정윤의 씨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저는 그분은 참 젠틀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흔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최순실 씨는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입에 오르내리는데 그 당시 정윤의 씨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살았던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정용희가 박지만의 비서실장이기도 하지만 정윤의 사람이기도 하죠. 그건 아실까요? 예.
아, 그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굉장히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네. 도대체 이 양반이 박지만의 편에 서서 하는지 아니면 박근혜 네, 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네. 움직이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대해서, 박지만의 네. 비서실장이지만 사실은 내막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지만의 사람이 아니라 네. 정윤혜 씨 전. 정윤혜 씨가 꽂아놓은 사람이다. 예, 박지만을 예,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들 이야기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근데 그런 내용을 들었거나 혹은 뭐 겪었거나 느꼈거나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인터넷도 제가 굉장히 많이 살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싸움은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싸움이라서 예.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 정보라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해서 그때 당시 친박 그 논객들의 그 이런 글도 제가 다 훑어봤었어요. 네. 정복강패네. 정복강패. 네. 지금 종교에 귀의하신 분이게 지금. 과거에.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이제 신동욱 씨가 이제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신동욱 씨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정윤혜 씨 얘기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정용희 씨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정용희 씨가 누구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더라고요. 뜨끔했죠. 예, 정색을 하면서 아니 그 어르신 얘기는 왜 나? 그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어르신 얘기가 왜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그 농객들 관리를 했어요. 정용희 씨가. 아, 친방 농객들. 정용희가. 정용희 씨가 농객들도 관리하고. 뭐 소모 그러니까 여러 이제 필명을 쓰는 친구들을 전부 다 해서 정용희 씨의 이름이 들어가게끔 그 양반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게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 양반은 박지만 씨의 어떤 비서가 아니라 이 양반은 정말 다른 뭐 박근혜나 또는 또 다른 쪽의 어떤 지시를 받는 사람 아닌가 이런 의심은 좀 했었죠. 예. 네. 유경재단 폭력 사태를 총괄 지휘하던 정용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명목상에서는 이지 박지만의 비서실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유경재단 그리고 정윤회 박근혜 일을 다 보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정윤회 친척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정윤회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해서 이지를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다시 재조합하려면 사실은 재산 분쟁이잖아요. 재산은 최순실이 관리하죠.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최순실이 관리하는 것이었고 최순실이 나설 수 없는 이런 영역에서는 최순실의 지시 혹은 뭐 견해에 따라 박근혜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것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니까 정윤혜 씨가 그 일을 했는데 그때 사이가 좋았고 정윤혜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정윤혜가 윤혜 씨가 앞에 내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 꽂아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용희 박지만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래서 그 밑에서는 정용희만 보였지만 뒤로 올라가면 결국은 박근혜 재산관리자 대리인인 최순실과 정윤회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유경재단 사건 전체에. 그런데 내부자였기 때문에 그 내막을 좀 알고 있었던 신동욱 씨는 그래서 계속 정윤회를 얘기했던 네. 거였던 거죠. 그럼 저 스님 박용철 씨 사례를 사주한 사람 그게 뭐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 말고 윗선 뭐 가늠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데요. 예. 여러 지금 얘기한 사람 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쟤는 몰아가는 돼지예요. 상식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제가 이제 아까서부터 쭉 얘기했던 유경재단의 맨 첫 번째 싸움, 두 번째 싸움, 세 번째 싸움 이렇게 쭉 보면 패턴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패턴인지가 보일 거예요. 그닥 치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또 덮으려고 밑돌 빼서 밑에 돌 대고 밑돌 빼서 위에다 올리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군지. 네? 저기 최신가요? 젠틀하지 않죠?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을 알고 있는 사람을 주변에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데 이름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네.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정용희의 후임이었습니다. 그분은 김어준과 저의 재판에 나와서
저희가 오촌살인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을 때 저희가 근거 없이 박근혜를 공격하고 있다고 구속시켜달라고 했던 분이죠. 아, 민주당 보좌관? 네. 그때는 문제가 보좌관이 아니었지. 네, 그때는 아니었고. 현재. 네. 아, 누군지 알겠다. 그 아까 얘기했던 정용희하고 저하고 행정요원, 행정했던 그 친구하고 있을 때 그 차 안에 같이 있었던 친구. 정용희 씨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을 때 박영철을 혼내달라고 했을 때 제 뒤에 바로 앉아 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솔직하게 당신이 알고 있는 거 털어놔라. 그 사람이 좀 털어놓으면 아마도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나오지 않을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누가 했는지에 대한 그림과 뭐 정보가 있긴 한데 그중에 요 대목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경찰 공무원이 여기 연루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경찰 공무원 했던 사람. 박용철 씨 사건에요? 예.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경재단에 그 관여했던 분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경호처장 네. 그분님 그분도 경찰들은 네. 엄청나게 좌지우락하셨던 분이에요. 네. 쥐락펴락하셨던 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외에 유경재단의 고문을 맡으셨던 분들도 경찰의 고위 간부들 꽤 많이 아세요. 네. 네. 그래서 서로 경쟁들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하여튼 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팡팡 까면서 얘기할 또 타이밍이 오겠죠. 예.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마 선생님 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알고 있는 것들을 경찰에 토해냈으니까 네. 근데 걱정되는 게 한 가지는 경찰이 덮었던 사건이잖아요. 경찰은 경찰의 치부였기 때문에 다 조사해봤더니 역시 별 게 없더라고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걸 높죠. 걱정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네. 예. 그럼 또 해야지 이야기를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아무튼 할 것 같은데. 어두운 과거를 이렇게 밝히면서 자기 치부를 밝히면서까지 저의 신변을 걱정해 주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험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알려주신 분. 아이고. 그리고 이제 오촌 살인 사건의 진실. 누가 과연 박용철을 죽게 했는지, 박용수를 죽게 했는지 그 얘기를 하겠다고 지금 직접 나와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마 선생님한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방금 김어준 총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덮은 사건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잖아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어준 총수님과 우리 주진우 기자님과 우리 돼지 목사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사건이 밝혀질 때까지 제가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사건은 말이죠. 지금 여전히 태극기를 들고 왕비가, 국왕이, 공주가 부당하게 감옥에 갔다고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권의 박근혜 권력을 구성하는 본질 같은 거를 가장 여실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그 뒤에 있고 그 권력은 어떤 성격이었나를 가장 여실하게 드러내는 그렇죠.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형제 간에 네. 깡패를 동원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사촌이 죽고 죽이고 네. 주변 사람 막 죽고 같은 면 죽고 사라지고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물고 갈 것이라서 계속해서 이 각하를 보내드리는 와중에도 다루겠습니다. 그 큐 주세요. 어디를 봐야 돼? 큐 주세요. 서랍 안에 있다고?
원래 10시에 끝나기로 했으나 예, 테드 강연이 실패하는 바람에 11시에 오늘 끝났는데요. 오늘 사실 여러 가지 맛보기로 앞으로는 이런 게 벌어질 것이고 대략 한 3개월 정도 각하를 보내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 조금 더 강한 내용이 나올 텐데 맛보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맛이 좀 실패했던 점이 없잖아요. 있으나 예, 기대해 주십시오. 각하를 보내드릴 때까지. 그리고 요 사건은 물고서. 왜냐하면 이 사건은 말이죠. 지금 여전히 태극기를 들고 왕비가, 국왕이, 공주가 부당하게 감옥에 갔다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권의 박근혜 권력을 구성하는 본질 같은 거를 가장 여실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그 뒤에 있고 그 권력은 어떤 성격이었나를 가장 여실하게 드러내는 그렇죠.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형제 간에 네. 깡패를 동원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사촌이 죽고 죽이고 네. 주변 사람 막 죽고 같은 면 죽고 사라지고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물고 갈 것이라서 계속해서 이 각하를 보내드리는 와중에도 다루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